쫄지 마십시오. 우리 쫄병 아닙니다. 쫄병 아니에요. 30억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상승기 때. 이렇게 하락기가 왔을 때 이 신약자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던져버렸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저희 채널에서 3월 11일 업데이트 됐던 동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신 고민입니다. 폭락? 얼마나 떨어지면 폭락입니까? 언제적 수준으로 돌아갈까요? 얼마나 떨어지면 정부가 부양책을 낼까요? 과천 벨라르테 39평 분양받고 빚내야 하는데 땅을 치고 후회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답변 드릴게요. 만약에 이거 분양 안 받으시잖아요. 분양을 안 받았기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분양을 안 받았기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분양을 꼭 받으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하락기에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요, 과거의 뭐 통계 자료를 다 보면 마이너스 20에서요 한 마이너스 최대 한 30% 정도 떨어져야지 우리 구독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하락폭 폭락 장세가 시작된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하락 국면에 있을 때 마이너스 최대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이거는 실거래가 고점 대비입니다. 실거래가 고점 대비. 자, 근데 시세랑 분양가랑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엄연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과천일 때 집들이 많죠, 지금. 얘네 지금 시세 얼마입니까? 얘네 시세 얼마예요? 거의 20억 합니다. 뭐 과천 자이나 이런 데 다 보시면 20억 해요. 뭐 18억, 20억.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인덕원 쪽 있어요. 인덕원. 인덕원에 신축 아파트 있죠? 푸르지오. 얘 지금 얼마 합니까? 분양권 16억 해요. 16억. 시세 16억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평촌 더샤. 여기도 마찬가지에 뭐 한 15억대까지 나오고 있고요. 뭐 실거래가는 뭐 고점 한 14억까지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혹여나 이게 지금 얼마까지 떨어진다를 얘기했어요. 30% 떨어진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20억이지만 그러면 얼마 떨어지는 겁니까? 14억이잖아요. 아, 예. 14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인덕원 쪽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는 16억이었던 게 폭락 장세, 우리 구독자님이 생각하는 그런 하락장 때 최대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면 얼마입니까? 한 11억 5천 정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이 과천과 인덕원, 요 한가운데 있는 정보지식타운 아닙니까? 그죠? 과천 정보지식타운. 여기는 지금 얼마 정도 할까요, 그러면? PD님이 봤을 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시세가? 한 18억 정도? 네. 이 정도 가겠죠. 가운데 껴 있으니까. 네. 그죠? 그럼 당연히 안양과 과천의 중간에 껴져 있다면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얘도 집값이 혹여나 나중에 떨어진다면, 30% 떨어진다면 얼마입니까? 한 12억 5천 하는 거 아닙니까? 12억 5천. 자, 이 반면에 우리 분양가 얼마예요? 분양가. 우리 분양가 얼마입니까? 지금 정보지식타운 요 나와 있는 신축 아파트 지금 분양가 대부분 34평 얼마 합니까? 8억이에요. 8억, 7억 얼마입니다. 지금 8억. 8억이잖아요. 그러면 하락기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산 금액보다 더 떨어지나요? 더 떨어지나요? 안 떨어진다고. 12억 5천까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산 금액 이 분양가보다는 더 높게 된다고요. 지금 시세가. 그러면 나는 하락기가 오더라도 얼마 가져가는 겁니까? 4억 5천은 벌고 일단 지탱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락기가 왔을 때 이 심약자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던져버렸다? 우리 지금 우리 구독자님처럼 아 지금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지금 이거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마음 급해가지고 던졌다? 그러면 4억 5천만 원만 손에 쥐고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런 하락기가 있으면요, 당연히 뭐가 와요? 지금 같은 또 상승기가 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기가 왔을 때 이 20억, 18억, 16억 했던 이 지금 집값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떨어진 금액에서 다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의 집값들은 제가 봤을 때 그 바로 상급지인 강남 집값과 유사하게 갈 거다. 그러면 이 집값이 20억짜리가 얼마 갈 거냐라고 유추해 봤을 때 저는 30억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상승기 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8억 주고 사가지고 하락기를 지나서 다시 다음 상승기를 기다려서 그 좋은 시기 때 내가 매도한다? 그럼 시세 차익 얼마죠? 시세 차익 얼마입니까? 22억 나는 거 아닙니까? 22억. 그러면 구독자님은 이 시기 때 내가 무서워서 집 팔아가지고 4억 5천 손에 쥐으실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기다리셔서 상승기에 맞이해서 내가 좋은 시기 때 매도해서 22억 시세 차익 나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지역 일대에서는 기다리셔야 된다. 시간에 투자해야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쫄지 마십시오. 우리 쫄병 아닙니다. 쫄병 아니에요. 쫄지 마시고 대장이 되십시오.